들여오셔서 이제 유학을 오셨을 거 아니에요? 예, 예. 뭐를 전공하셨어요? 저는 처음에 예. 여기 오게 된 동기가, 지가 그 사령관으로, 사령관도 아니지만, 그래도 지가 중추적으로 그 같이 예. 사무실에서 모신 분이, 예. 캡틴 윅슨이라고 계세요. 예. 그분이 하루는 저하고, 그 어떤 지점에 예. 갈 일이 있어서 가는데, 그리고 저 산을 좀 쳐다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산을 쳐다보라고 그래 봤더니 무슨 소감이 없느냐요. 아 뭐 불이 타가지고 그 이제 전쟁 때문에 아 그 나무들이 다 없어지고 그런 상황이라고 그랬더니 바로 그것을 자기가 지적한대요. 미국에 네. 살림 공부를 와서 살림 공부를 하고 와서 이 재활이 되도록 예, 한국에 예. 그런 그 일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예. 아이 제가 어떻게 미국에 갈 재간이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그 스폰서를 해주겠다고 그래서 그분의 소개를 해가지고 스폰서도 구하고 예. 또 그분이 또 이제 일부러 스폰서를 해주시고 그래서 그 한국 여기 유학생으로 오려면요, 세 군데 시험을 봐야 됩니다. 예. 하나는 문교부, 예. 거기는 국어하고 역사, 예. 한국 역사. 그리고 외무부는 영어 시험, 예. 그 필기 시험이죠. 예. 그리고 대사관에서는 단어 시험. 예. 그 이제 세 가지를 붙어야 되는데, 통과를 해야 되는데, 문교부 시험을 봐서 통과가 되면은, 그때 가서 외무부 시험을 보고 예. 외무부 시험에서 통과가 되면은 두 개를 가지고 예. 그리고 대사관에 가서 영어 시험을 봐요. 예. 그 영어 시험에 통과가 되면은 그때 그 증명을 가지고 외무부에 가면은 이 패스워드를 내줍니다. 예. 여권을 예. 그 여권을 가지고 대사원에 가야 비서가 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했을 때 그 옛날 생각이 나는데 저희 때도 거의 똑같았어요. 근데 예. 저희 때는 문교부에서 모든 걸 다 관장을 했다고. 아 그래요? 예. 예. 뭐 외무부가 한 게 문교부에서 하되 국사, 영어, 논문 예. 그거 딱 보더라고. 그게 많았군요. 그다음에 이제 토플 시험을 또 보게 하고 그 전에 토플 시험이 없었어요. 저희 때는 토플 시험이 예. 없었어요. 그거 보고 이제 그래서 내가 그렇게 유학을 하는데 하여튼 그런 어려운 절차를 받아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예. 그 다음에 살림학을 하셨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아니 그런데 살림학을 여기서 와서 공부를 하려고 보니까요 예. 깜깜해요. 언제 그 나무 키워가지고 한국에서 그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에 네. 생각을 바꿔가지고 이제 경제학을 했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그 상업 경제학. 네. 그리고 대학원에서는 국제 무역 경영학. 아, 예. 그걸 아리조나에서 예. 그 아리조나 주립 대학 가고 또 그 국제 무역 경영학을 전공하는 아메리칸 그래드 스쿨 또 인터내셔널 매니지먼트라고 했던 데 보이더라고. 거기를 62년에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뉴욕에 있는 그 광고 회사에서 예. 지가 그 채택이 돼가지고 예. 일이 뉴욕으로 갔지.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제가 하회장을 처음 제가 알게 된 게 언제냐면 한국 텔레비를 보니까 공영방송 텔레비 보니까 거기에 그때는 단발머리 하시고 매일 뉴스를 하시더라고. 예, 예, 예. 그게 70년대 말인가? 70, 아니요. 73년, 74년서부터 82년. 예, 예. 83년. 예, 근데 그걸 이제 제가, 그래서, 야 한국분이 저, 제가 그걸 부러워했다고. 예. 야 저렇게. 이제 그래서 제가 저녁을 날 잊지 못하는데, 예. 그 얘기 좀 한번 했어요. 이건 한국인 최초로, 사실 최초 아니에요? 예. 그때 예. 당시에. 한국어 그, 방송으로 공영방송 채널 빌려가지고. 그러면요. 예, 그 한국 교포도 상대로 한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을 하게 된 동기가요. 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 제가 56년에 와가지고. 네. 예,
3년에 결혼하고 애 낳고 뭐 생활하다 보니까요. 네. 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경제적 여유가 없어요. 예, 그렇죠. 예. 지가 올 때 편도가 네. 570분인가 80분인데 그 돈이면은 한국에 웬만한 집을 하나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지가 올 때는 그 해운공사 배. 예, 예. 그 해운공사에 손정원 씨가 이제 회장으로 됐는데 예. 그때 미국에서 배 세 척을 주었습니다. 네. 예. 고려, 동해호, 서해호. 예. 근데 고려호만 빼고, 고려호는 세 척이 다 만 톤짜리예요. 예. 그 화물 썼는데, 고려호는, 고려호만 빼고, 동해호, 서해호는 그 태풍에 예. 반이 잘라진 배예요. 예. 그걸 용접을 해가지고 한국에도 준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이 미국, 시애틀. 예. 거기하고 캐나다 밴쿠버, 밴쿠버 캐나다에 와서 곡식을 짓고 예. 그러고 이제 한국으로 예. 가는 그런 배였었거든요. 예. 그것도 300불이었어요. 근데 300불이면 엄청난 돈이 거든요. 예. 그래서 회장되시는 성종 그분이 150불에 가도록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한 달을 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셔가지고 배에서 내려서 이제 학교 등록을 이제 배 그러고 이제 제가 미국에서 하는 지가 아까 물어보셨지만 그 한국에 17년 만에 예, 예. 그게 73년이죠. 예, 예. 73년에 저희 어머님 그 환갑이었었어요. 예, 예. 그래서 외아들이거든요, 제가. 그러기 때문에, 환갑에는, 네. 적어도 제가 찾아뵙고, 환갑은 집에 좀 해드리겠다. 그래서, 그 밍크 쇼울이 있어요. 네, 네. 큰 것도 아니고, 이 쇼울도 네, 네. 그거 하나로 줄인 장만한다 해가지고, 거기다가 수우도 놓고, 완전 챙기신.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 들어가서 환갑 잔치를 해드렸죠. 예. 그런데 제가 배를 타고는 오던 그 56년에는 그런 데가 다 폐허되었었어요. 그렇죠. 예. 부산만 빼놓고. 예. 부산 대구 빼고는 폐허되거든요. 전염통에 그렇죠. 다 그렇죠. 그렇죠. 서울만 하더라도 제가 올 때 총발 안 맞은 그 빌딩이 없었어요. 그 정도로 폐허되는데 그리고 방송은 라디오 방송 하나밖에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17년 후에 여기 와 보니까요 이건 천국이에요. 영 딴 이게 미국인가 한국인가 그런 분을 모르더라고. 그런 상황에 와 보니까 박 대통령께서 15년 계획으로 5년 해가지고 이제 그 수출 네. 작년에 오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부흥이 이렇게 그 오토바이 되냐 그 천장까지 실크선 달리는 네. 그 니아까지도 그렇고 네. 그 뭐 조그만 추록은 말없도 없이 그런 수출 장려가 아주 눈에 확실히 띄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고 또 이제 미국에는 68년도에 그 이민 정책이 바뀌면서 네. 70년도에 한국의 이민이 상당한 숫자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 이민 생활에 이렇게 정서에 맞게끔 살 수 있게끔 하려면은 미국 그 문화 가지고는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예. 한국 분들이 한국의 문화의 정서를 여기서 동시에 예. 경험하도록 그렇게 하면은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에 그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